네, 안녕하세요. 빨간토끼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랑 LG에너지솔루션 정격 합의했다는 기사가 떠가지고요. 원래는 내일 1시까지인가요? 12일 오후 1시까지 USTR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죠. 1시간 기한이었는데 SK이노베이션이랑 LG에너지솔루션이 벼랑 끝 전술 비슷하게 쓰다가 항상 비난하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뭐 거부권 행사할 일도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래도 네, 서로 뭐 피해가 크니까 USTR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예, 합의를 했다고 기사가 떴거든요. 기사 내용을 좀 볼까요? 네네. 네, 매일경제 기사고요. 예, 정격 합의 이사 이후 오늘 금액 조건 발표한다고 나왔고요. 내용을 대강 보면은 네,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고 이사의 개최도 앞두고 이사 끝나고 발표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보면은 거부권 행사 기한이 바짝다가 내 막판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일제히 보도했고, 네. SK이노베이션은 뭐 미국 철수까지 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흘리면서 예, 협상에 유리한 자리를 쓰기 위해서 이상한 얘기 많이 나왔었죠. 네. 매일경제 기사 마지막에 보면은 네, 승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된다. 네, 그런 거죠. 네, 당구를 치면 당구장 주인이 쭉방을 치면 제일 돈 많이 버는 것처럼 당구장 아저씨가 배불리는 것처럼 뭐 그런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내일 주가가 어떻게 반영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 생각에는 일단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면은 돈을 빼죠, 보통.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없었는데 대신,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은 현금 보상이랑, 네, 현금 보상이랑, 네, 뭐 특허권 관련해가지고 뭐 수수료를 낸다.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금 플러스 특허권 수수료 내용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SKIET 상장하면서 지금 9주 매출이 한 1조 정도 발생하죠. 그 이익이 9주 매출에 SK이노베이션에 들어가는데 네, 이거가 뭐 아니라고 회사에서는 부인을 했는데 예, 이 돈이 들어가겠죠. 뭐 어떤 돈이든 현금 플러스 특허 사용료. 그 얼만큼 중에 합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내일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네. 저는 일단 불확실성이 끝났기 때문에 SKIET에 네. 조금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합의 내용이 SK이노베이션에 불리하다 그러면은 주식이 좀안 좋은 영향을 받겠죠. 저는 SK이노베이션 주식도 좀 갖고 있죠. 네. 지금은 플러스긴 한데 네, 플러스 한 7%인가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느낌상. 네. 네, 하여튼 뭐잘 해결돼 가지고 SKIET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줘 가지고 뭐 이번 달에 네, 상장 공모주 청약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일요일인데 지금 이 시간쯤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질 시간이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네, 우울하고. 네. 푹 쉬시고요. 내일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